안녕하세요. 좋은 시구의 꽃베란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좋은 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지요. 예, 지금 장마권에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도 지금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자,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 날씨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나면 왠지 저도 기분이 좋고 비가 오면은 왠지 저도 기분이 꿀꿀하고 예,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해가 없으면 또 해가 없는 대로 또 가드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햇빛을 대신할 예, 그 어떤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식물 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가는 아니고요. 그냥 좋은 식으로 하는 사람이 식물 등을 쓰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식물 등은 항상 제 유튜브에 나오면 제 뒤에 예, 저기 보이 이렇게 서 있는 전등이 보이시죠? 예, 장 스탠드 저게 바로 저희 집 식물등입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식물등은 두 종류예요. 예, 전구로 된 스탠드 하나하고요. LED바로 만든 예, 이거 직접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예, 지역 꽃님께 부탁해서 만든 LED바 예, 식물등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등은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예, 이 식물등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고 식물들 그 꽃님들 그 공구도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예, 필리스 식물등이고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16와트 예, 백혈 그게 백혈 그 밝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보통 예전에는 식물등 하면 막 정육점 색깔 막 붉은색, 푸른색 막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눈의 피로라든지 아니면 그 외관상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이 돼서 예, 필립스 이게 굉장히 식물등을 예, 백색광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식물등 효과 있냐고. 예, 제라늄에게는 식물등 효과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있냐면요. 제가 해년마다 제라늄 그 펜시 제라늄들은 예, 이렇게 입에 무늬가 있는 애들을 우리가 펜시 제라늄이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펜시 제라늄들을 여름이면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 펜시 제라늄이.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있었는데 올 봄에 예, 가까운 이제 꽃 지인분들께서 한번 키워보라고 그리고 키워서 예, 펜시 변종도 좀 만들어보고 식품종도 만들어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지원도 해주시고 또 분양도 받고 해서 제가 한 30여 종 예, 펜시 제라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제라늄들을 이 귀한 제라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처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게 바로 저 식물등입니다. 그래서 식물등 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은 남향이기 때문에 아침이면 그냥 자연광이에요. 햇빛이 없는 자연광에서 살다가 해가 지고 6시부터나 아니면 7시부터 제가 예, 식물등을 지금 현재 틀어주고 있고요. 자로 들어가면서 끄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못해도 3, 4시간은 식물등 밑에서 제라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엑스칼리버는 예, 삼색 잎을 지닌 제라늄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지만 이파리에 무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제라늄은 지금 현재 햇빛에 나간 적이 없는 제라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예, 붉은색 여기 기운들이 다 있죠. 예, 그만큼 그 식물등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새도 워낙 이 아이는 이 제라늄은 땅땅하게 자라지만 그래도 식물등 밑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 실버 제라늄들이 펜시 제라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시고가 지금까지 뭐 써본 결과 일단은 이파리에 물도 들고 예, 성장하는 데 아주 좋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효과 있나요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시면 저는 한번 쓰셔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 유튜브 상에 또 댓글에 구입처를 알려달라 또막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블로그에 가시면
예, 이 구입처라든지 아니면 저 3단 장스탠드에 대해서 친절하게 제가 글을 올렸고요. 이 전동을, 필리스 전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꺼내보면, 네, 이렇게 전구처럼 제법 크죠? 제 손이 지금 이 정도로, 할 정도니까, 예, 사이즈가 제법 크고요. 무게감이 좀 있어요. 생각 외로. 예, 그래서 이게 무거워서, 이케아에서 나는 뭐 어떤 장스탠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그런 어떤 전구 지지대를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게 이렇게 식물에 이렇게 비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지탱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등, 필립스 전등을 이용하실 때는 이 식물등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스탠드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으시고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단 예, 장 스탠드 제가 추천드리고요. 3단으로 됐기 때문에 위에 있는 뭐 4단짜리 어떤 뭐 식물 다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예, 다 비칠 수 있거든요. 위쪽, 중간, 아래쪽까지 비칠 수 있어서 쓰임새가 굉장히 활용면이 좋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게 예쁘게 잘 나와서 꼭 식물등이 아니더라도 독서등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시고가 쓰고 있으니까 좋은 것도 소문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LED바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는 저희 집 식물 삽목존이 지금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어찌됐던 지금 뭐 옷자락 없이 식물들이 삽목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예, 식물등 밑에서 자라는 제라늄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오랜 시간 제라늄을 키웠지만 이런 거 굳이 뭐 이런 게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나에게 귀한 제라늄이 있거나 아니면 꼭 지키고 싶은 제라늄들이 있거나 아니면 식물등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랬을 때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 정도는 들여보시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효과도 보시고 또 예, 어떤 그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예, 느낌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식물등에 관련돼서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 유튜브 보면은 제가 항상 그 자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막 있음 이렇게 제목 옆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 발음이 좀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막 버튼, 자막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좋으시고의 꽃베란다 업데이트 월수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하나 올렸고 그리고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예, 식물등에 관련돼서 제가 예, 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일 비가 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고 예, 제라늄과 행복하게 잘 나시기를 좋으시고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